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그 장대리 가족 여러분들께 카메라가 이쪽에 있는 카메라로 잡히고 계실 것 같아요. 네. 네. 하트까지 쏴주셨어요. 정말 그 스튜디오 분위기가 아주 환해졌습니다. 정말. 아, 본격적인 그 연애 상담, BJI112님께서 강승현 씨 연애 상담 기대할게요. 정말 한숨부터 쉬시는 이유가 뭔가요? 아니 이제 제가 제 SNS에 여기 오기 전에 네. 제가 오늘 여기 장기하 씨의 이 라디오에 나간다 그래서 연애 상담 해드린다고 썼더니 이제 제 지인분 중에서 네가 무슨 연애 상담이냐고 하셔가지고 예, 지금 상당히 좀 떨리는데 네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네 해보려고요. 저의 네. 일들을 생각해보면서 강승현 씨 본인의 네 저의 지난 일들을. 과거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한번 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9790번 할 대박 승현 언니 너무 이뻐요. 어머 감사합니다. 아, 화면으로 잘 나. 그러니까, 오. 뒤돌아보시면 앞모습이 안 보이고 저는 계속 잘 보고 있는데 아주 잘 나가고 네. 있는데 장대리 가족 여러분도 좀 부러우시겠지만 실물이 훨씬 더 좀 아름다우시다는 얘기는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연애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좀 그냥 이런저런 또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. 네. 모델이 되겠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하십니까? 탑 모델이 되려면 엄청난 한 서너 살 때부터 막 우아하게 걸어 다녀야 되는. 그쵸. 그러니까 정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키가 계속 컸었어요. 막 태어날 때도 우량아로 태어나고 유치원 때도 막 친구들이 다 제 어깨에 있고 제가 늘 너무 컸었어서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그냥 키가 크니까 다 이렇게 좀 어렸을 때는 너 한번 모델 해봐 이런 소리는 많이 들었었고 이제 또 저희 어머니가 그런 잡지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구독을 하셨어요. 이렇게 매년. 네네. 저는 패션지를. 네.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패션지를 접하면서 이제 그 잡지 속에 있는 이제 모델 언니들 보면서 이제 좀 꿈을 키우고 좀 자연스럽게 모델 일을 꿈꿨던 것 같아요. 아, 어렸을 때부터. 네, 어렸을 때부터. 그 기억하시기로 나는 꼭 모델이 될 거야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처음 했던 시기는 언제예요? 몇 살 때예요? 일단 고등학교 때 이제 뭔가 가장 진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네네. 그때 아 나는 이 잡지 속에 나오는 언니들 같은 모델이 돼야지라는 생각을 좀 굳건하게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. 아 그러고 나서는 뭐 일사천리로 아, 그건 아니었고요. 네. 이제 고등학교 때 시작을 할 때는 사실 많은 분들이 제가 대회로 이제 1등을 하고서 시작한 줄 아는데 그전에는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일이 잘 안 풀렸었어요. 어릴 때는. 네네. 그래서 좀 사실 꿈을 한번 접었다가 이제 아, 한번 접으셨군요. 네, 한번 남들 모르게 한번 살짝 이렇게 접었다가 그렇군요. 이제 2007년도에 한국에서 이제 그 포드 대회라는 데서 이제 제가 1등을 하고서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뉴욕을 가서 이제 세계 대회가 열렸어요.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또 이제 세계에서 1등을 하면서 네네. 이제 일사천리로 그때부터는 모델 일을 하게 됐죠. 야, 근데 진짜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? 세계 1위라는 걸 해본다는 건 어떤 기분입니까? 사실 기억이 안 나요. 그때 그 대회 중간에 다 영어로 하니까 아예 못 알아들었어요. 사실 그 대회 때. 그 저는 단지 그냥 이제 보통 3등부터 부르겠거냐고서 세 번째도 안 불리고 이 두 번째도 안 불리고 얘가 1등인 것 같은데도 안 불리고 해서 아, 뭐 난 안 됐구나 했는데 나중에 이제 뭐 from Korea 이래가지고 하고서 얼떨결에 이제 막 옆에 있는 애들이 저를 밀어가지고 나가서 상을 받은 거예요. 그 1등을 소개하는 시간인지 네. 모르고.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4등부터 두 명을 뽑고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3등부터 뽑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. 그래서 그때는 정말 영어를 너무 못할 때여가지고 그 순간은 정말 별로 기억이 안 없어요. 네, 너무 떨리고 막 이게 무슨 상황이지 약간 그랬던. 그러고 나서는. 그 대회 이후로는 거의 계속 뉴욕에서 생활을 네. 오랫동안 하신 건가요? 그렇죠. 그 이후로는 이제 1등이라는 타이틀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게 일이 좀 잘 풀려서 이제 뭐 뉴욕에서도 일하고 뭐 밀라노, 파리, 뭐 런던 좀 이렇게 패션에 이렇게 좀 관련된 그런 도시들을 좀 돌아다니면서 일을 거의 한 6년 정도 했고요. 그러고서 한국에 들어온 지는 한 이제 한 1년 반 넘었네요. 예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죠. 뉴욕에서 사니까 좋던가요? 그러니까 지금 다시 가면은 정말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
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던져진 거잖아요. 네네. 1등을 하고서 저를 한국으로 못 돌아가게 했어요. 왜냐면 바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. 그렇죠. 네. 네,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막 영어도 못하고 막 일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시키고. 말도 정말, 안 되게 시켜요? 그러니까 정말 일주일 동안 비행기를 세네 번을 탄 적이 있어요. 그래서 눈 뜨면 바로 촬영을 한 다음에 그날 저녁 비행기를 타고 다시 다른 도시로 가서 도착하면 촬영하고 또 다른 도시에 도착해 촬영하고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스케줄도 있었기 때문에 아, 그 당시에는 막 너무 일을 해서 좋다라기보다는 아 이러다가 비행기 안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. 정말 힘드셨군요. 네, 그 당시엔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는 정말 한 초반에 한 1, 2년 차 때 그랬고 그 뒤로는 좀 즐겼죠. 이제 뉴욕에서 나름 제가 또 제 브랜드도 한번 했었고 뉴욕이란 도시가 되게 좋았어요. 저는 막 자유분방한 느낌도 너무 좋고 또 제가 또 너무 사랑하는 그런 패션에 관련된 유명 인사들도 만나기가 너무 쉬운 곳이고 네, 네. 그냥 길거리 소호거리 돌아다니다가 그냥 막 마크 제콥스 같은 디자이너가 막 지나다니고 지나다녀요 그냥? 네 그냥 지나다녀요 막 소호거리에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 정신없으면서도 좀 당연하기도 한 것 같고 좀 그랬는데 지금 이제 한국을 돌아 생각해보면 아 정말 내가 지금보다 더 어린 나이에 좋은 경험을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다